충남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경영 사정이 심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충남도가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화물 자동차에 적지함을 납품하고 있는 이 업체는 최근 2, 3년 새 매출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년 전 8만 7천 대분의 적지함을 생산 납품했는데 지난해는 7만 6천 대로 줄었고 올해는 7만 대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80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올해는 60억을 넘길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출은 껑충 뛰었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친환경 자동차 등장으로 부품업계는 생존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경영되기에는 환경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려놓고 싶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산업 생태계 유지의 마지노선인 400만 대를 겨우 지켰으며 충남의 자동차 부품업계로 볼 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2%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40%나 늘었는가 하면 전기 사용량은 9.7%나 급감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경제상황 시스템으로 분석할 때도 13개월째 경고와 심각 단계를 반복하면서 충남도가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자금과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실직자 재취업 등 전방위적으로 장단기 대책을 망라했습니다. 유동화증권 보증지원금과 신용보험 보증지원금을 긴급 출연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또 당장 위기에 내몰린 업체를 위해 경영 안정 기업 회생 자금 3,780억 원을 풀고 덩달아 소비 위축 등 지역 경제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대책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현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